감독님께서 그런 시스템으로 촬영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배우들이 선택을 하는 건 그 배우들의 또 몫인 거죠. 예. 그렇죠.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. 한국의 배우들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. 네. 한국 배우의 허리가 좀 굉장히 튼튼하다고 생각해요. 그분들의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 영화가 또는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고, 다른 사람들의 영화는 어쨌든 메이저가 하기 때문에 오락물로 또는 뭐 이렇게 컨셉이 있잖아요. 관객들의 어떤 그 저기 숫자, 이래야 된다, 저래야 된다, 오라.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많이 저기 어떤 창의적인 면이 재단이 돼요.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. 제가 하고 싶은 거, 제 생각나는 걸 그대로 시나리오를 쓰니까 배우들이 넓히고 확장하는 캐릭터가 항상 있어요. 배우들은 굉장히 그 강렬한 캐릭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. 네. 저는 제 영화들은 항상 그런 캐릭터가 있어서 거기에 배우들이 아마 자기 어떤 가치, 자기 어떤 에너지를 한번 쏟아보고 싶은 게 더 큰 이유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말 그대로 욕심내는 거죠. 예. 네. 그리고 또 감독님 제작비가 이렇게 좀 많지 않아서 뭐 직접 특수효과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들 직접 다 해결하신다고. 예. 예를 들어 나쁜 남자의 거울에서 이렇게 받아주는 장면들이 원래는 되게 복잡한 게 필요하거든요. 근데 그런 것도 제가 이제 칼라 필름이나 아니면 저 형광 필름을 사다가 제가 해가지고 CG가 2천만 원 든다면 네. 제가 그걸 다르게 조작을 해서 2천 원 정도로 2천 원? 네, 2천 원 정도로 우와. 그게 이제 제가 공장 생활을 오래 해서 그 기계 기능을 많이 알아요. 그리고 재료들의 특성을 많이 알아요.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많은 뭐 재료들의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게 응용을 해서 저예산 영화를 하는 저한테는 굉장히 그게 유용한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사실 그 전 정말 놀란 게 우리 감독님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들었어요. 예. 예. 저는 이제 뭐 가정 형편 때문에 일단 학교 진학을 못 했어요. 좀 부끄러운 얘기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살 때부터 공장 생활을 했어요. 그게 제 주 무대가 청계천이었어요. 그래서 이번 영화 피에타의 주 배경이 청계천이에요. 그래서 거기 청계천이 좀 있으면 이제 빌딩 단지로 들어서면서 없어지는데 네. 청계천은 이제 한국 산업의 아주 그 메카거든요. 모든 샘플링이 거기서 됐어요, 그동안. 그게 지금 IT 강국, 기계 강국이 된 이유인데 그게 이제 없어지죠. 거기서 마지막으로 저는 영화에 담고 싶었어요, 청계천을. 자, 감독님에 대한 선입견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해소된 것 같네요. 예, 그래요. 진짜 김기덕 감독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 매니아층도 많지만 또 의외로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그렇죠, 있을 텐데 예, 어려워하는 예,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가는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. 어쨌든 감독님은 같아요. 귀엽고 예. 재밌으신 분이다. 유쾌하신 분이다. 섹시하시고 예, 예. 꾸준하게 물고기 구두살 입고 여자들 많이 챙기고 집에 가요. 예. 자, 김혜경 씨 말풍선 4강 신화의 비밀. 4강 신화의 비밀. 우리나라 여자 배구가 전 세계 랭킹 몇 위죠? 15위였어요. 올림픽 전까지만 해도. 15위였는데 4강. 네, 4강 탑4에 든 거죠. 네. 네.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조가 나왔을 때 죽음의 조에 속해 있었어요. 그래서 네. 저희가 15위고 거의 10위권 안쪽 팀들은 다 이제 저 이제 딱 이제 포진이 됐는데 그럴 때 이제 좀 한숨이 나왔었고 선수들이 뭐 런던에 이제 놀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, 정말 쇼핑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이제 런던을 가니까 이제 마음들이 바뀌더라고요.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서 구호 자체도 약간 막내가 이제 금메달을 외치면 제가 고 이렇게 외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했었고요.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제 보양식을 먹고 있는데 지금 도핑이 많이 이제 강화가 돼서 네. 이제 한약이나 이런 거는 좀 잘 못 먹고 있어요. 그래서 아, 도핑 테스트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. 네,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약도 안 돼. 이제 산삼을 산삼. 먹는데 30년 산을 이제 먹는데 산삼 30년 산이요? 네. 진짜 귀한 거잖아요. 네, 되게 귀하죠. 그래서 되게 써요. 근데 그 맛을 이제 말로는 표현을 못 하는데 정말 쓰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다 넣고 이제 껌처럼 이제 계속 씹으면서 계속 물처럼 물 나오게 정도로 씹어서 먹기 때문에 갈아 먹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. 진짜 쓰죠 그거. 네, 엄청 쓴데 그래서 올림픽 전에도 그래서 먹고 가고. 궁금하게 했는데 스파이크를 때려서 코트에 꽂힐 때가 더 짜릿해요. 상대 공격을 블로킹으로 막을 때가 더 짜릿해요. 나 이거 진짜 블로킹이지 블로킹이야. 흔들렸고 때립니다. 다이렉트 성공 김현경. 활약을 해주기도 했을 때 우리 팀은 그야말로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갖추게 됩니다. 따라서 김영경 선수가 잘해준 분이라서 스파이크 둘 다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요. 네. 공격으니까 공격하는 게 더 짜릿한 것 같아요. 스파이크. 네, 그래서 공격할 때 상대방을 좀 속이는 거잖아요. 어떻게 그렇죠, 보면 그렇죠, 그러니까 예. 그럴 때 제가
먹혀 들어갔을 때 정말 됐고. 그 짜릿한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고요. 네트를 사이에 두고 하는 게임이잖아요. 네. 직접적인 터치는 없잖아요. 그치, 약간 기싸움 같은 거 있잖아요. 구호를 더 크게 한다거나.